세금이라고 하면 괜히 무겁고 어렵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곳에 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쉽고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가 가득한 곳. 광주지방국세청 세밀의 체험관으로 지금부터 떠나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옛 서광주 세무서가 자리하던 곳에 학생들의 필수 체험학습장으로 알려진 세밀의 체험관이 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 세밀의 체험관은 학생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세금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고, 주민들에게는 국세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홍보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2010년 6월 달에 개관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관 입구를 가득 채운 이것은 세금 문예 작품 수상작들인데요. 작품도 구경하고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직접 찾아보며 세금에 대한 지식을 한층 더 넓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세금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갖고 더불어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관. 그런데 왜 세밀의 체험관이라고 이름 지어졌을까요? 국민의 성실 납세와 국세청의 공정 세정을 통해 밝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세밀의 체험관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밝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든다는 의미의 세밀의 체험관. 세금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인 만큼 아이들에게도 더없이 특별한 체험을 선물합니다. 세밀의 체험관은 상설 전시실을 시작으로 세정 홍보관과 기획 전시실, 세금 체험 코너와 세밀의 영상 교육실 등으로 조성돼 있는데요. 먼저 상설 전시실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세제도의 변천부터 세금을 담당했던 기관, 그리고 억울한 세금의 구제 방법과 세금 감면 혜택 등 역사 속 세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정 홍보관에서는 광주지방국세청이 언제 처음 생겨났고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광주 지역 세정에 대한 발자취도 따라가 볼 수 있는데요. 매년 새로운 주제로 기획전시를 선보이고 있는 기획전시실에서는 땅 나눔과 소유라는 주제로 이번에는 역사 속 땅을 둘러싼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방과 치안, 교육시설, 경제개발 등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국가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 만큼 과거에도 세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렇게 세밀의 체험관에서는 역사 속 세금 이야기부터 호패와 수세패 등의 다양한 세금 관련 유물들을 직접 보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딱딱한 세금 공부가 아닌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에 체험관 관람이 더 즐겁습니다. 전시실 한편에서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도장 찍기 체험이었는데요. 학교부터 도서관, 경찰서, 소방서 등 세금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시설들을 여기저기 찍어보며 세금이 쓰이는 곳들을 하나씩 알아갑니다. 또한 세금에 대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 등으로 제작된 동영상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세금에 대한 퀴즈도 풀어보고 어린이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현금 영수증 카드도 직접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퀴즈 맞추기. 퀴즈 맞추기 재밌었어요. 우선 세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가볍게 둘러보면서 아이들이 세금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 활동을 하면서 배우니까 아이들이 좀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세금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한 세밀의 체험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한데요.
다만 단체 관람 시에는 광주지방국세청 세밀의체험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납세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공감하는 세정을 펼치고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 장소로, 국민들에게는 국세 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납세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광주지방국세청 세밀의 체험관. 세금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오래도록 우리 곁에 함께하길 기대합니다.